앨범의 신곡 Desperate를 준비했고요. 이번에 제가 그리고 저의 친구와 함께 작업한 안무고 퍼포먼스인 만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곡에 대한 설명은 우리 담당인 라비씨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담당입니다. Desperate는 좀 사실 기존의 빅스 색깔이 많이 담겨있어서 많은 분들이 빅스의 타이틀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사랑해주시는 서브곡인데요. 저희 굉장히 이 무대도 타이틀곡만큼이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가 잠깐 들어간 동안 기사 사진들을 보고 왔어요. 네. 너무 멋있어서 감사드린다고 꼭 이야기를 벌써 지금 벌써 나왔어요? 네, 벌써 너무 많이 떴더라고요. 안 네.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요 저 안 느낀 것도 나오고 벗는 그 순간 사진도 있고 네. 앉아있는 순간도 있고 한 것만 봤어요 형사님. 네, 제 것만 일단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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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린다고 네, 무대가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뭐 모델이 좋았고 또 옆에 계신 네, 뭐 제작진들이랑 우리 또 연출하신 대단한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네, 믿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기자님들께 자 우리 빅스 멤버들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트 하나 할까요? 네? 하트 아, 네 하트 아, 네 이것도 찍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 월급 받는 기분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정말 행군, 네, 이름만 만들면 가지가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정말 케미가 네 대단한 행군입니다. 네, 자 이제 수록곡이죠. 듣고 난 다음에 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잠깐만, 네 수록곡을 네. 위해서 네, 잠깐 대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네, 자 수록곡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네 이제 바로 여러분과 함께.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록곡 네, 노래 듣고 난 다음에 또 기자님과 함께 질문 응답 시간을 갖고요. 네, 오늘 모든 쇼케이스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쇼케이스는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서 클로징 기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6시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밖에서도 우리 기자님들이랑 프레스데스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함께 기사를 써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8시부터 또 우리 또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네, 또 쇼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록곡을 이제 듣고 이제 바로 네, 빅스와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수록곡 끝나자마자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3번의 앨범을 낸다. 아,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온 빅스 네, 마지막 드디어 네, 완성본을 여러분께 선보인 날이 왔습니다. 자, 과연 네, 결과는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지만 더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빅스 멤버들이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요계에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가수는 많이 없죠.